아,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이틀차 용진 투어. 예. 가오슝, 이리오슝, 냉큼오슝입니다. 아, 첫 번째는 일정은 아침을 먹으러 갈 거고요. 현지인 로컬 맛집을 갈 겁니다. 걸어서 몇 분? 2분. 와. 2분. 와. 그리고 바로 앞이라는 건데요.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아, 잠깐만, 근데 원래 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아, 그럼. 여기 사시는 분. 불안하지가 않다, 이거는. 간단하게 뭐 저희 문제 하나 낼까요? 오? 재밌는 거 하나 할까요? 왜냐면 이런 걸로 분위기 업시키니까. 좋아, 좋아, 좋아. 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그 베스트 3에 대만이 있는 건 아시죠? 네. 43%가 대만을 사랑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뭘까요? 음식. 음식인데 어떤 음식? 앞에 뭐가 붙죠? 조식. 대만 음식. 아니요, 아니요. 막 이렇게 돈 음식. 관련해서. 아, 저렴한 음식. 가성비. 저렴한 음식. 가성비. 역시. 우리 짰냐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짰네, 짰어. 네, 간단한 소소한 문제 어땠어요? 예. 기분 좋잖아, 뭐 맞춘 거 같지? 문제 많이 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가오슝 그러면 이리오슝, 냉큼오슝 이거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자, 가오슝, 이리오슝, 냉큼오슝. 아, 좋습니다. 자, 지하철역 이동하겠습니다. 걸어서 2분, 렛츠고. 잘하는 기분 엄청나네. 진짜 MRT. 그러네. 여기 지하철역이에요. 예, 네, 바로 왔습니다. 아, 우리 제일 좋아하는 MRT. 해진 누나 어디랑 다르게 너무 너무 편하게 보인다 오늘. 네, 뭔가 어깨가 너무 가벼워 보여. 컨디션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찍어 이렇게 왜 또 도둑 왜 또 도둑 촬영해. 또 시작이야. 아니 왜 자기랑 찍고 날 찍냐고 고맙긴 한데. 어, 아 잠시만 그거 하나 확인할게요. 카드 다 챙기셨죠? 예. 네, 카드. 아 그러면 제 카드를 몇 번 잊어버렸는데. 그럼요, 카드 챙기셔야 됩니다. 오빠는 목에다 걸어줘야 될 것 같아. 어느 방향이에요, 우리? 앞으로 가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뭐야? 이런 점은 약간 해진 거랑 다르다. 아, 이런 거 미리 얘기해야지. 1번 출구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디를 가리지, 여기까지 말해주니까 네. 믿음이 좀 더 가네. 그래, 아, 용진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진짜 비교되게.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 이동한 다음에 네. 1번 출구로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할 건데 흥룡거라고 중요한 거는 도보 1분밖에 안 걸린 거리입니다. 정말 로컬들이 찾는 그 아침, 정말 조식. 조식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네. 그런 느낌의 호텔 조식 비슷하게 맛볼 수 있는. 네. 가볍게. 야, 근데 약간 멘트가 청산 유수야. 복장 같은 건 안 불편하세요? 걷기 괜찮죠? 굉장히 좋아요. 아니, 누나가 괜찮으세요? 주머니 그렇게 크실 거면 이거 좀 맡겨주실래요?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게 들어가? 이거 봐, 이게 들어가? 설마. 아니, 이게 들어간다고? 아니, 여기 광이 머리도 들어가. 누나, 규현이 형 옷 좀 봐줘. 오늘 새벽부터 시원한 거 입겠다고 바지를 몇 번을 갈아입고. 야, 이름만 아이스지님 뭐해. 아니, 근데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저 땀 나는 거 먹고 싶다. 나 틈 닫았어. 규현이 형 어깨에 무슨 뭐 벨트 한 거예요? 멜빵? 그리고 이거 티도 안에 땀 막으려고 같이 입었어. 왜냐면 약간 벌써 나는 거 같은데, 솔직히. 이거 또 땀이 범벅이 될까 봐. 너무 두꺼워요. 검은색 옷 될까 봐. 너무 두꺼운 거 입었어. 왔다, 왔다. 잘했다. 이거. 와, 너무 좋아. 시원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용진이 형 대단하셨나 봐, 우리 때문에. 우리 앉아야 되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 시티 카운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카드 꺼내시고요, 카드. 네. 유용하게 진짜. 우리 근데 이걸 버스 한 번도 안 탔어. 아시죠? 네. 자,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저희는 1번 출구로 나갑니다. 아니 근데 아까 숙소 나올 때 2분 걸린다 하지 않았어요? 20분 걸린다. 아니 지금 2분 걸리지 않았어. 아니 이동 거리만? 저희가 거짓말하면 네. 점수 취향적이 그냥 마이너스예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동 반경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맛있는 맛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 걱정하지 않아. 근데 여기가 진짜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현지 로컬 맛집 완전 맛집. 줄 서서 먹는. 근데 이 시간 가면은 줄 일부러 안 서도 되고 좀 빠지는 시간이었어. 완전 리미티드였다. 불안한데. 저기다. 뭐요? 저 코너에 있는 데인가 보다. 형, 주인. 아, 조금이라고요? 아, 뭐야, 형!
가게를 둘러싼 것 같은데? 금방 나와요, 금방금방. 그래서 줄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줄이에요, 음식.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야. 자, 여기가 네. 흙는 거라는 맛집입니다. 와, 여기 진짜 인기 많은 데인가 보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만두 보이시죠? 네. 저게 그 탕바오고 저기가 샤오빙이에요, 샤오빙. 저 타오빙. 아니 좀 여러 개 사서 같이 먹고 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예? 우리 둘이만 우리 둘이 같이 먹어요.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들이 같이 먹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왜 여기서 브로맨스를 뽑네?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예. 괜찮아요? 아, 규현이 첫 번째 거 먹고 싶어. 아니에요. 우린 하나예요. 아, 네, 하나 되세요. 그럼 또우장 다 한 잔씩 드시는 거고요. 또우장이 뭐야? 또우장 먹어요. 네, 또우장 먹어요. 또우장. 아침에. 예, 아침에 오케이, 같이. 음료 같은 거 먹으면 시원한. 두 줄이에요, 음식. 그럼 나눠서 사야 되는 거 네, 나눠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샤오빙에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세 개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쓰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술 쓰자. 근데 왜 우리 멘트 할 수 있을까? 몇 개 달라고? 1, 2, 3, 4, 5, 6. 찌빠찌우. 근데 뭔가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원래 줄 서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뒤로 사람들이 쌓여가는 거 볼 때 행복하거든. 맞아. 벌써 쌓이고 있잖아. 쌓이고 있어. 아침에 네. 이렇게 즐겨 드시는 로컬 맛집이거든요. 이게 만두가 탕바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많이 봤어요. 샤오빙. 샤오빙. 네. 샤오빙. 약간 샌드위치 느낌이에요. 네, 아까 규현 씨 이거 뭐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또우장. 또우장인데 여기다가 아침이잖아요. 달달하게 설탕을 다 추가했습니다. 야. 네. 그리고 토핑도 추가가 된 상태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찍어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우장에. 네,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맞아요. 자, 드시죠. 맛을 봐야지. 잘라봐요. 이거 먹, 너 이거 먹어라. 한국 거, 여기 짱 한국 거 나왔어요. 네. 맛집 한번 보십시오. 어, 이거 안에 뭐야? 시금치가 되네. 맛있죠? 맛있죠? 아,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맛있다. 맛있죠? 와, 어머요. 대만 햄버거네, 대만 햄버거. 아, 되게 건강한 맛이야, 건강하게 단맛. 야, 이것도 건강해 뭔가 느낌이. 약간 나 이런 빵 좋아하거든. 야 페스트리. 전 페스트리. 바삭바삭해갖고. 참깨 페스트리. 이 안에 있는 채소가 이에 낄 수 있어. 그건 조심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죠. 아 맛있죠 그렇죠. 아 이거 콩물이야 그러면? 그런 느낌. 너무 맛있어. 근데 누나 리액션 너무 잘해준다. 어? 너무 맛있어. 내가 어제 다 해줬거든. 아, 네가? 그래? 다 먹고, 다 먹고. 야.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도 원래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 진짜? 어때요? 찍어 먹는 거 맞니? 원래 찍어 먹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드시지. 야, 근데
왜 이렇게들 안 드시지? 바로 또 줘, 형이. 이거 개발한 거 아니야? 너무 귀엽지, 만두 모양이. 응. 파워 모양이 너무 귀엽다, 파워 모양이. 그치? 눈 안에가 진짜 촉촉하다, 근데, 형. 와, 이거 안에 물이 들어있네. 네, 드세요, 드세요. 그 육즙이 들어있어. 네, 육즙이 들어있어. 누나가 만두 먹을 줄 안다, 그치? 한 입에. 소스도 너무 맛있네. 예술이다, 예술이야. 와. 반죽 자체가 일반 반죽 쫄깃쫄깃하고 쫄깃.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만두. 맛있죠? 샤롱바오 많이 먹잖아요. 소룡포, 소룡포. 구현이가 얘기했던 대로 그 샤롱바오. 그거 약간 큰 버전. 아까 여자분, 내 또래 여자분 한 분이 와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더라고, 집에. 솔직히 아침에 이거 두 개면 누나 든든해요. 그런 거 같아. 기다릴만 하면 맛이죠. 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건물 한 바퀴 돌아도 돼. 맞아. 진짜. 야, 여기는 100점이다, 100점. 100점이죠. 여기는 100점이다. 와. 완벽한 아침이야. 어떻게 뭐 이따가 점심에 드실 거 테이크아웃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덥죠? 여기 첫 끼로는 무조건 강추다. 아, 정말. 100%. 여긴 꼭 오셔야 돼. 여긴 꼭 오셔야 될 것 같아. 와. 속이 너무 꽉 찼어. 무거워. 너무 맛있는데? 상바오가 이 가게에서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리는지 아세요? 정말 맛있다. 한번 업앤다운으로 해보죠. 상품 있나요? 있어요. 자, 어드밴티지 있는 거 이제 좋은 거 그러면? 베네피트가? 8,000개. 아니야. 다운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규모를 생각하세요, 규모를. 6,000개. 아래. 아, 5,000개. 아래. 아, 뭐야, 완전 많이가 아니네. 400개. 그 위에요. 나도 네. 그러면 2,000개. 어, 정답. 어? 어, 정답. 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딱 2,000개. 진짜로? 네, 선물 드릴게요. 와, 저 형 또. 뭐야? 그냥 웃길 거죠? 안 웃겨, 안 웃겨. 아, 웃긴 거잖아요, 형. 아니, 어제. 얼마나 웃겼지? 아니, 어제 혜진이 누나 그 저녁 먹었던 데 있잖아. 네. 거기서 이쑤시개를 챙겨 안. 이쑤시개를 챙겨 안. 중요하긴 해. 누나, 그 가게예요. 딱 봐봐, 진짜로 봐봐. 누나, 그 가게. 나 챙겨와, 이런 거. 솔직히 여기 이쑤시개 너무 고퀄이야. 네. 맞아, 맞아. 여기 진짜 고퀄. 내가 어제 몇 번 이쑤시고, 어? 이거 빨아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이쑤시개 고퀄이야. 나무가 튼튼해. 아니, 문제를 맞출 때마다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어쩜 이렇게 맛있냐,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누나. 약간 샌드위치 같으면서도 안에... 잠시만요. 이거 안 잘못하네. 어제 나도 잘했어? 누나 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됐어, 거기까지. 누나는 어제 누나를 돌아갔어. 왔다 갔다 막. 나 달걀 좀 줄까요, 달걀? 달걀 좀 있는데. 자. 아주, 뭐예요? 아니, 광희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아... 네, 또. 와, 매너 장난이야. 네, 아, 약을 또. 이거 고박이 있네, 고박이. 약 먹. 약? 아니, 아, 좀. 물 줘? 물? 아니,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 어? 아니, 간병인 서비스 있습니다, 야, 원래. 설계에 있어. 아, 간병인 서비스. 야, 황동이야, 형. 어제. 어서 옆으로 주세요. 약 주세요, 약 주세요. 나 감동 받았어.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침 이렇게 탕바오랑 샤워빙이랑 네.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이게 하나에 720원 정도. 우와. 이건 얼마예요? 이거 뭐 600원 정도? 600원? 600에서 700원? 네. 아니 편의점에서 그냥 뭐 음료수 뭐 250짜리면서도 아, 네.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광희의 약이에요. 아니야. 광희의 약이 제일 비싸. 아니 좀 그거 봐봐요. 이거 봐. 몇 개를 한 만 원 될 거 만 원. 야, 뭐냐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아니 무슨 아니 몸에 기생충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기생충이라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야, 한 번에 먹지 마. 야, 양념기다가 죽겠다, 양념기다가. 조금씩 해. 누나 좀. 뭐야 이거. 야, 이거 약을 많이 드시네. 니네는 종합비타민 영양제지. 왜요? 나는. 진짜 약이에요? 실제 병을 치료하고 먹는 약이야. 왜요? 아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자, 먼저 고지혈. 아이고. 고지혈증 약도 먹어요, 오빠? 어. 고혈압. 고혈압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먹어야지 뭐. 이번엔. 민서야. 탈모. 아연. 비타민C. 그걸 다 때린 거야? 네. 여기까지야.
오빠 이 정도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이 정도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맛있는 거 하세요. 양명수. 양명수. 양명수 씨. 가스 양명수. 가스 양명수. 야 너 오늘 빵빵이다. 그래 형 라임 좋다 오늘. 아유 규현 씨 컨디션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어떠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투어 네임 아시죠? 가오슝 이리오슝 냉큼오슝.